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죠? 정비례에 관련된 내용이죠. 정비례. 정비례를 정의를 해봅시다. 정비례 일단 정의가 뭐죠? 정의.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면서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된다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정비례의 모양, 그 식이 어떻게 되죠? 식? 식이 Y는 AX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는 정의보다는 요 식을 갖다가, 식의 내용을 갖다가 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ax라고 놓고, 자, 여기 두 번째 거, x가 마이너스 2이면 y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a를 구해야 하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2분의 1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 약분돼서 a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이 나오네요. 3. 그래서 y는 3x라는 정비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봐야 되고 b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봐야죠.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y는 a가 나오는 다시 x가 마이너스 5라면 y는 그때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x 여기 보면 x가 b일 때 y는 21이 나온다는 얘기죠. x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y값이니까,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b를 넣고 y에다 21을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다 해볼게요. 21은 3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3, 7에 21이니까 b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 7. 그래서 두 개를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15와 7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된가요? 예,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정비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부터 좀 뭐라 하지? 계산이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2번. 자, 정비례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정의. 정의나 식. 자, 1번부터 봅시다. 한 달 용돈이 5,000원일 때 사용한 금액이 X원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Y예요. 자, 남는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5,000원에서 X만큼 썼죠? 그럼 Y가 남겠죠. 이렇게. 이건 정비례 아니죠. 정비례는 Y는 AX라 했죠. 정비례 아닙니다. 자, 버스의 속력이 X고 시간이 Y입니다. 시간 어떻게 구하면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가요? 맞죠? 이거 기억나죠? 거속시. 자,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 되죠. 그럼 시간 y는 속력 x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거리는 여기에 식이 나와 있지 않지만 x가 분모에 있죠. y는 ax의 형태가 아니죠. 2번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3살 차이가 나는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자, 동생의 나이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동생의 나이 y는 형의 나이 x에서 형이 더 크겠죠. 3살 차이가 나니까 3살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ax의 형태가 아니네요. 3번도. 4번. 한 병에 600원인 생수 x병 값이 y. 자,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600원인데 몇 병이 있다? x병이 있다. 600x네요. y는 600x. 그래서 y는 ax죠. 예,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연수 x의 약수. 자, x의 약수 y는 어떻게 구합니까? y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3이다. 그럼 y는 3의 약수니까 1도 되고 3이 되겠죠. 이건 식으로 나타내니까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5번은 정비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 얘를 식으로 만들어서 y는 ax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느 용수철에 3번 합니다. 20g의 20g짜리 추를 매달아 1cm가 늘어났답니다. 자, 용수철이 있어요. 이렇게 용수철이 여기에 20g을 매달았더니 이렇게 2cm가 늘어난 거죠. 이 용수철에 x g짜리 추를 매달 때 용수철의 길이가 y만큼 늘어난다고 할 때 70g짜리 추를 매달면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비례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무거운 걸 매달수록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니까 그 길이가 추를 무거운 추를 매달수록 용수철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비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g일 때 몇이 늘어났죠? 2가 늘어났죠. 그렇죠.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그럼 과연 70g을 달 때는 몇이 늘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초등학교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0g일 때 2cm가 늘어났다. 그럼 70g일 때는 몇 cm가 늘어나겠니? 그럼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20 곱하기 네모는 외양의 곱, 바깥쪽 곱한 것은 내양의 곱, 안쪽에 있는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풀죠. 그러면 20 곱하기 네모는 140이 되네요. 따라서 네모는 7이 됩니다. 7. 네. 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얘가 정비례니까 y는 a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용수철이 처음에 x가 20일 때 얼마만큼 늘어났다? y가 2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는 a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양변을 20분의 1을 하면은 a는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분의 1. 아, 그래서 y는 10분의 1 x구나.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게 70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70을 넣어주면 되죠. x에다 70을 넣어주면 y는 10분의 1 곱하기 70이니까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0리터에 200ml에 포함된 칼슘의 양이 300이랍니다. 300. 이것도 비례식으로 하면 돼요. 200에 들어가는 양이 300이다. 과연 물어본 게 뭐죠? 얼마에 이게 밀리리터죠. 300은 뭐죠? 밀리그램이죠. 자, 얼마에 들어가는 게 900mg이 나오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지금 물어본 게 밀리리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배 아닙니까? 3배. 그러니까 여기도 3배가 돼야겠죠. 뭐 얼마겠습니까? 600에 들어있겠죠. 600.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네. 쉽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식으로 넘어가면 식 y는 ax가 처음에 뭡니까? 4, 마이너스 16이래요. 이게 뭡니까? x가 4일 때 콤마 앞에는 무조건 x고 콤마 뒤에가 y값입니다. y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6은 a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양변을 4분의 1을 해버리면 a값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a값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도 뭐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마마니까 플러스 되고 4이 8입니다. 8. 자, 그래서 한 점을 이용해서 a값을 구했고 그 구한 a값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점을 구했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대입. 자, 좌표가 주어질 때는 지난다. 그 지난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라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3번 4가 되겠죠. 그 다음 6번. 자, 이제 그래프네요. 그래프. y는 a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자, y는 ax. 이거 정비례라죠. 정비례. 자, 정비례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 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여기 여기 어떻게 됩니까? x가 x값을 항상 먼저 얘기해요. 여기 x값이죠. 마이너스 5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 5번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분에 해주면 a를 구하기 위해서 약분 약분 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군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는 식이 마이너스 5분의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이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프의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요 a점을 구해야 돼요. a점 x좌표가 없죠, 여기가. 그래서 이 x좌표를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a라 하겠습니다. a. 아니, a는 있으니까 t라고 하겠습니다. t. 그 다음에 y좌표는 이렇게 되죠.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x는 t, y는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됩니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t를 구해야 되니까 t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마이너스 5분의 1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 있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고 얘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일 때는 가로를 쳐서 계산해요. 헷갈리니까. 그럼 이게 마마 플러스 되고 2분의 2분의 5 해서 t 이렇게 되겠죠. 우변이. 좌변은 마마니까 플러스 되고 2는 2, 2는 4에서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 그래서 A점의 X좌표는 바로 10이 되겠죠.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자,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푸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5번은 점을 직접 줬고 6번은 그래프상에서 점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7번. 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답니다. 정비례 그래프죠. 여기가 8, 얘가 8이에요, 8.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 되겠죠, 8. 예? 삼각형이, 요 여기서까지 8이 되겠죠? 근데 넓이가 32랍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직각이죠. 얘가 8이고. 얘가 얼마예요? 근데 얘가 32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8 곱하기 네모 곱하기 삼각형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2분의 1이 있어야죠, 2분의 1. 이걸 계산한 게 32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4 곱하기 네모가 30이다. 그래서 네모는 4, 8에 30이죠. 아, 그래서 여기도 8이구나. 알 수 있죠. 8. 그쵸?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8, 여기서 출발하니까. x가 8, y가 8이니까 8,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8, 8. 맞아요? 그러면 이 8,8을 y는 ax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8,8을 어떻게 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그냥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8이고 8이니까 16. 정답은 5번이네요. 16이네요. 선생님은 a를 구하려 했거든요. a를 구해볼까요? 8,8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8은 a 곱하기 8이니까 a는 1이네요, 1. 그래서 요 그래프의 식은 y는 x라는 그래프라 정비례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가 1이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 할 때 2분의 1을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8번 마지막이네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x, 이건 y는 2분의 1x고 y는 ax 얼마인지 몰라요.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6이랍니다. 여기 좌표가 6이에요. 그러니까 6을 여기다 6을 넣어볼까요? x에다 6을 한번 넣어봅시다. y가 몇이 나온가. 그럼 6을 넣어보면, 자, x에다 6을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3이 나오네요. 3. 아, y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3이구나.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6,3이라는 거죠. 6,3. 그 다음에 요 B점의 좌표는 아직 알 수 없죠. 힌트가 있나요? 삼각형의 넓이가 45랍니다. AOB. AOB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요런 삼각형. 얘가 지금 여기가 3이죠.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3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죠? 6이죠. 6. 아, 여기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45니까 여기를 네모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 6이 높이가 되겠죠. 에?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가 6이고 얘가 몰라 네모예요. 이제 넓이가 45라 했기 때문에 이제 밑변을 구할 수 있죠. 에? 6 곱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한게 45다. 그러면 3 곱하기 네모가 45다. 그럼 네모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얘가 15라는 걸알수 있어요. 15.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15구나. 근데 아까 여기가 3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 높이가 3이었잖아요. y 값이. 그럼 여기가 15가 되려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이 해야 되니까 12가 돼야겠네요. 12. 그쵸. 그래서 여기 좌표가 x 좌표는 6,9. 맞죠? 그 다음 밑으로 12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야 얘가 10이고, 아까 우리가 구했죠. A점이 아까 3이었죠. Y값이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래야 15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됐네요. 이게 Y는 AX니까 Y는 AX가 여기를 지나가죠.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죠. 그래서 요 6,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테이프하면 되겠네요. 테이프. 한번 어떻게 됩니까? X에다 6을 넣으면 A 곱하기 6은 y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12. 그럼 6분의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지금 8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